바쁘신데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눈부처 학교 교장을 맡은 이도움입니다. 눈부처 학교가 어느덧 9기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불자들이 이제 정치적인 의식을 좀 고양하고 시민보살이 될 때 좀 우리가 뭐 종단개혁이든 아니면 더 나아가서 이 나라를 좀 더 아름다운 나라로 만드는데 상당한 보탬이 될 것 같아서 이제 주제를 이제 정치학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여섯 분의 강사를 모시고 오늘부터 이제 6주간 그 5로일 빼고 6주간 그 목요일 저녁마다 눈부처 학교를 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또 이번에 의미가 있는 것은 여섯 개 이제 단체가 이제 연대를 해서 이 눈부처 학교를 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섯 개 단체를 대표해서 정의평화불교연대의 김광수 상임대표님께서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방영준 교수님을 모시고 이제 부다의 정치철학 말씀을 강좌를 듣기로 했는데요. 아시다시피 금방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은 이것은 이제 그 6회에 걸친 눈부처 학교 과정이고요. 그보다 먼저 그 불교 시민사회 연합 강좌로 돼 있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제1회가 되겠고 6개의 우리 불교 시민사회 단체가 같이 힘을 모아서 연합을 해서 앞으로 정례적으로 이런 그 불자로서의 그 시민 강좌를 계속해 보자 하는 취지로서 힘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첫 번째 과정으로서 말하자면 제1회가 되겠지요. 제1회 불교 시민사회 연합 강좌를 하게 됐고 그 강좌를 저희 정평불이 주관을 해서 주체 조직은 6개 만해 청년회 대불 아카데미 불교 아카데미 신대성 네트워크 성평중년대 그다음에 저희 정의평화 불교 연대 6개 단체가 연합을 해서 주체가 돼서 제1회 불교시민사회 연합 강좌를 하게 됐고 이번에는 저희 정평불이 주관을 해서 기존에 정평불이 하던 눈부처 학교를 확대해서 모든 그 회원들이 모든 조직이 참여를 해서 하는 그런 그 행사를 하게 됐습니다. 모쪼록 그 많은 회원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많이 성원을 해주시고 사실 우리 그 불교시민단체들이 각각 따로 활동을 하지 지만은 함께 이렇게 그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운동을 공유하고 인식을 공유하고 행동을 공유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그 불교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발전을 도모하고 이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앞으로 이런 그 운동들이 계속 점점 더 발전하고 더 왕성해져서 우리 불교계와 우리나라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이러한 활동이 지금 현재로서는 꼭 필요하고 절실한 활동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이러한 그 연합 활동이 계속 더 점차 발전돼서 많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이번에는 이제 저희 정평불이 주관을 해서 하지만은 요 다음번에는 또 다른 조직들이 이제 할 것입니다. 요 6주에 걸친 이번 행사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지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광수 대표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 눈부처 학교 강좌는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그 강사인 방영준 선생님께서 그 1시간, 지금부터 50분에서 1시간에 걸쳐서 강의를 하시고 10분을 쉬고 나머지 시간은 9시까지 여러분들이 참여해서 이게 질의와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강사로 모신 방영준 선생님은 한마디로 이 시대에 온 마지막 아나키스트라고 하는 것이 아마 가장 정확한 방영준 선생님에 대한 설명일 것 같습니다. 서울대에서 박사학위 논문도 아나키즘의 정의론에 관한 연구셨고요. 그 뒤로도 이제 계속 아나키즘을 연구해 오셨고 여기에 관해서 뭐 저항과 희망 아나키즘 이런 저서도 내셨고 또 삶도 이 아나키즘하고 정의라는 것을 화두로 삼아서 살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후배들도 아주 살뜰하게 챙기기로 유명하고 또 불교 평론에서 이 논단을 하면 그 논단의 딱딱했던 분위기를 유머로서 또 착 풀어주면서
고양시키는 분이 또 우리 방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도 깊이가 있으면서도 아주 재밌고 유머가 넘치는 그런 강의일 것으로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럼 방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여러분들이 환영해 주십시오. 아유, 우리 이동 교수님이 뭐 너무까지 과하게 소개를 해주셨어요. 아니, 저는 굉장히 쑥스럽습니다. 이 서당께 3년에 뭐 품어둔다라고 하는 걸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데, 전 불교 연구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불교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지난번에 부다의 정치철학 탐구라고 하는 제가 한 3년 전에 냈는데, 이것도 뭐 큰 연구라고 생각해서 낸 게 아니라, 뭐 제가 이 좀 해양하고 싶은 이런 기분으로, 그리고 이제 퇴직한 다음에 이래저래 시간도 있고 그래서 뭐 이렇게 어떻게 하다가 쓰게 된, 그냥 전공자도 아닌데 불교 전공자도 아닌데 그런 책을 내서 굉장히 쑥스럽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또 강의 뭐 강의라기보다도 그냥 오늘 이런 그 대화의 모음으로 생각을 하고 제가 그 임했습니다. 저보고 마지막 아나키스트라고 요즘은 이 아나키스트 시대로 접어들어서 제가 저는 이제 골동품 아나키스트예요. 요즘 신진 아나키스트들도 많고, 그리고 저는 이 참 아나키스트인데 행동이 없이 이 입만 이렇게 살아있는 아나키스트가 돼가지고 항상 그저 쑥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나키스트라고 그러면은. 그래서 제가 그 부다의 정치 철학 탐구라고 하는 책을 제가 요약을 조금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같이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비료를 좀 이렇게 뿌려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좀 여기를 정리해 놓은 그 썸머리를 해놓은 그걸 가지고서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 이게 안 나온 줄 알았더니 된 거라고 다 나와있네. 그래서 이 불교의 정치 철학을 탐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몇 가지 뭐 디딤돌을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종교와 정치의 관계, 그 다음에 진제와 속죄 문제, 그 다음에 이데올로기와 불교, 이제 이 세 문제를 한번 짚어보고 우리가 논의를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종교와 정치의 관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뭐 잘 아시기 때문에 여기 또 내용도 뭐 이렇게 요약했지만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고, 그래서 이 정치와 종교의 관계는 지금 뭐 우리가 근대의 헌법상으로서는 정치와 종교가 분리된 것처럼 다 명문에 되어 있지만 그냥 내숭일 뿐이고 어떤 의미에서 아주 사기입니다. 이 종교와 정치의 관계는 아주 그 뿌리가 깊고 역사적으로 종교의 성세는 그 정치적 환경과 밀접하게 관계가 돼 있고, 특히 근대 제국주의 형성에 있어서 종교의 그 어떤 정치적 앞제비의 역할은 엄청 크죠. 그래서 저는 이 부다의 지혜가 종교와 정치의 어떤 올바른 그 관계를 정립하는 큰 자양분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게 이제 진제와 속죄의 문제죠.
너무 진지한 속죄는 일란성 쌍둥이와 같다라고 우리 이동 교수님 그래도 이 내용이 많이 나오죠. 근데 이 진죄는 속죄의 언어를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 붓다 다르마도 이 속죄에 의해서 설명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 속죄라고 하는 것이 글쎄요, 이런 비유는 들린지 모르겠지만 색즉시공, 공죽시색 이런 것들이 공죽시색하면 그리고 그또 색이공이다 이런 것들이 다 속죄와 진죄가 하나다라고 하는 이런 거로 연결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는데 이런 진죄 속죄의 문제는 이 정평불임이 뭐니 여러 단체에서도 주화두로 삼는 깨달음의 사회화로 된다고 봅니다. 여기서 불교 정치 철학이라는 것도 이 붓다 다르마를 정치와 연결시켜서 속죄하는 것이 속죄화하는 것이 뭐냐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이데올로기와 종교 그리고 이제 불교 이렇게 했는데 이데올로기와 종교는 아주 그냥 거의 똑같습니다. 예. 하나는 그 신념 체계에다가 정치적 파워가 이제 붙어가지고서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종교도 이 정치적 파워와 결합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하기 위해서는 이데올로기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쓴 건데 이데올로기의 정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근데 제일 간단한 정의가 여기 제가 쓰는 그 사전트라고 하는 학자가 하나의 Integrated Set of Belief, Value System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정의를 어떤 집단에서 사실이나 진실로서 이제 받아들이는 가치체계, 신념체계로 보는 것인데 이 이데올로기와 종교는 구조와 기능이 동일하고 아주 그래가지고 아주 자주 결합이 되는 이제 이런 것입니다. 근데 이데올로기는 그러면 어떻게 구조화되어 있느냐? 제일 처음에가 현실에 대한 상황 규정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이 사회와 어떤 구조, 정치 상황에 대해서 그걸 어떻게 보고 평가하느냐. 이게 이데올로기 구조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아주 그 일종의 도그마틱 스탠팅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현실에 대한 상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 따라가지고서 그 뒤에 여러 가지 구조와 기능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인간을 선한 존재로 보느냐, 악한 존재로 보느냐에 따라가지고 그 위에 모든 그 가치나 실천 방안이 달라지듯이 현실에 대한 상황 규정이 어떠냐라고 하는 데서 참 엄청 달라져. 우리는 그 이제 고성제로 보고 있죠. 불교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지향 가치의 제시죠. 그래서 이번에 이데올로기가 지금 유토피아적인 어떤 어떤 요소들이 어떤 규범적 당위성으로 제시되는 그래서 다 지향 가치를 제시하죠. 그다음에 또 이제 맨 마지막으로 이런 실천 방안을 제시하죠. 수단, 처방, 정책 등 이런 전략 전술적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데올로기는 현실에 대한 규제, 상황 규정, 실천 방안, 지향 가치 이렇게 이 틀이 아주 정교하게 짜여져 이게 엉성하게 짜여져 있으면은 흔히 이데올로기로 규정을 안 하는 경우도 많아요. 우리가 지금 살아나가면서 이런 비슷한 거는 자기의 가치관을 정립할 때도 뭐 비슷하게 정립을 하는데 이런 것이 정교하게 짜여져 가지고서
그래가지고 이게 권력과 연결돼가지고서 이제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여기는 그 이제 기능을 여러 가지 있지만 줄여서 보면은 첫째 현재의 삶의 세계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어떠한 신념 인식 체계를 제공한다. 결국은 이제 안경을 제공하는 거죠. 세상을 이제 빨간 안경을 쓰면 세상 빨갛게 보이고 노란 안경을 쓰면 노랗게 보이는 그래서 일종의 세상을 보는 안경을 제공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안경이 서로 똑같으면은 그 공감대와 일체감 구성원들 사이에 공감대와 일체감이 조성이 되죠. 똑같은 안경을 써서 생각이 같으니 그래가지고서 구성원들을 조직하고 이제 행동화시키는 이런 이제 역할을 하죠. 그 다음에 이런 것이 이제 더 정치 사회적으로 구성원들로 통합 유도해가지고 정치적인 어떤 안정화 그리고 이 조직을 어떻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게 하는 효율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데올로기로서 자기 정체성을 확립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존재하고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 이데올로기를 통해서 판단하고 처방을 하면서 자기의 존재 가치, 희망의 어떤 방향을 제시하는 이런 이제 기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구성원의 긴장과 갈등을 해소를 하는 이 이념적 색깔이 똑같은 비슷한 안경을 쓰면은 그 구성원의 긴장과 갈등이 많이 축소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이데올로기 다섯 가지의 기능은 뭐 이 다섯 가지를 서로 막 겹쳐져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이렇게 다섯 가지로 이제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데올로기는 이 긍정적인 부정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좀 칼과 같은 존재다. 이데올로기는 그 주부의 손에 있으면은 맛있는 그 요리를 만드는 도구가 될 수 있지만 강도의 손에 이제 쥐어지면은 큰 흉기가 된다. 그래서 이데올로기라는 칼을 어떻게 잘 쓸 것이냐. 아, 이데올로기의 부정적인 측면을 극복하고 긍정적인 측면을 살리는 이런 민주시민의식. 여기에 뭐 불교의 역할이 저는 굉장히 크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렇게 이제 이데올로기의 부정적인 측면에 빠져버리면은 거기에 이제 넘어가면은 아주 그냥 함정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데올로기의 노예가 되는 것이죠. 이데올로기는 인간이 살아나가는 도구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건데, 이데올로기를 모시고 사는, 이데올로기를 머리에다 이고 사는, 아마 이런 게 이제 이데올로기의 함정에 이제 빠졌다라고 이제 하는데, 그 함정의 그 요소들 우리 한 다섯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다섯 가지 오류를 보면은 아주 불교의 그 교리, 부다의 지혜와 많이 연결이 돼요. 제일 처음에는 그 무라의 오류, 그 언어를 아주 현실로 이렇게 보는 걸 우리가 뭐 자유다, 평등이다, 뭐다 이렇게 많은 그 언어들이 있는데 이것들 자체를 그 현실에다가 덮어 씌워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언어를 언어의 여러 가지 그 개념적인 요소를 현실 자체로 보는
이름을 The Valleys of Electrification이라고 이제 그 무라에 오르라고 이제 그러는데 우리 부류에서 많이 나오죠. 그 말의 호구성에 대해서 참 많이 나와. 이게 첫째 무라에 오르. 그 다음에 둘째 그 논리에 오르. 이것도 굉장히 부류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어요. 그 논리적인 것이 참이고 비논리적인 것이 오류. 것은 오류다라고 하는 이게 서양 논리학의 아주 그 대표적인 그건데 아, 이 논리적인 것이 참이고 비논리적인 것이 거짓이에요. 이게 예, 큰 오류다. 아, 여기 큰 함정에 빠진다라고 하는 세 번째가 역사의 오류라고 하죠. 그러면 그 이 역사 인간 삶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그래서 다 궁금하죠. 그래서 나름대로 다 역사 발전의 공식을 만들어내죠. 어. 그래서 이제 공식을 만들어내 가지고 이걸 우리 삶에다가 계속 어, 그 방정식을 적용을 하는 거. 근데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느냐 이러면은 참으로 우리는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가지고 거기서 연기적 조건에 의해 가지고서 다양하게 진행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이렇게 역사 발전은 공식을 만들어서 세상에 적용하는 요거에 이제 세 번째 넷째는 가치를 사실로 정의하는 오류입니다. 우리가 그 졸렌 무슨 바라는 것을 아주 자인화시키는 거죠. 나는 선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런 가치. 근데 나는 선하게 산다. 이렇게 이제 가치를 아주 사실로 이렇게 우리가 뭐 청소년 시절 입시 뭐 공부할 때 나는 합격했다 이렇게 앞에다가 뭐 써놓는 경우도 있죠. 그거는 어떻게 보면 나는 합격하고 싶어라라고 하는 간절한 가치를 나는 합격했다 이렇게 사실로 해서 그 이제 청소년 시절에 이렇게 책상에다 붙여놓고 뭐저 그런 기억이 납니다만 그다음에 다섯째는 과학적 도덕적 확실성에 관한 아 이건 과학적이다 이건 도덕적이다 여기에 아주 확실성을 갖는 그래 가지고서 이를 바탕으로 어떤 대상이나 신념 체계에서 절대적 믿음을 갖게 하는 이 다섯 개가 이데올로기 함정입니다. 그런데 이 다섯 개 함정은 종교가 사람을 혼란시켜가지고 이 얽매이게 하는 그러한 그 요소들하고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데올로기 함정에서 어떻게 빠지지 않느냐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다섯 가지 오류를 극복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참 어려운데 여기서 이제 이데올로기 비판 능력과 중도의 어떤 지혜가 이제 필요하죠. 그래서 이데올로기 함정에 빠지지 않고 어떻게 이제 그 인간 삶의 방향을 제대로 찾느냐. 근데 이데올로기는 이게 아주 각종 신화와 엄숙한 제의 옷을 입고 민중을 설득하고 체면에 그 빠지게 하는. 그래서 굉장히 독선적이고 경직화된 이데올로기의 노예로 된 위험성이 크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데올로기 비판 능력이란 건 난 그 불교의 연기론과 무아론에 바탕한 불교의 중도 사상이 이데올로기 비판 능력 함양의 아주 핵심이다. 연기론과 무아론이 불교의 이런 중도 사상이 이데올로기 비판 능력 핵심이라고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그 불교 정치 철학이라는 게 뭐 다양한 경전에서 다양하게
참 꽃을 피우고 다양하게. 근데 이게 꼭 저 그 공사장에 막 자재가 여기도 자재 있고 저기도 자재 있고 이렇게 널려 있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좀 이 자재들을 모아가지고서 어떻게 체계화 시켜 보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저도 여러 가지 책을 보고 이랬는데, 뭐 자재는, 자재, 좋은 자재는 여러 가지로 늘려져 있는데, 이게 체계화가 돼, 뭐, 이렇게 만족할 만한 게 없어가지고, 이걸 한번 해볼까, 이제, 그래서 이제, 아마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도 됩니다만은. 그래서 아까 이래 이렇게 세 가지 구성 요소를, 이걸 이제 원형해가지고, 불교의 정치 철학을 좀 체계화 시키는 데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우리 아까 불교의 구성, 이데올로기의 구성 요소를 상황 규정, 현실에 대한 상황 규정,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지향 가치, 그 다음에 이제 실천 방안, 이렇게 세 가지로 했죠. 그래서 저는 그 구조를 그 불교 정치 철학을 만드는데 제가 한번 써먹었어요. 그걸 이제 원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대한 상황 규정은 제일 처음에는 제가 염세정 낙관주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불교 이제 고성제라는 게 뭐 서양 사람들 흔히 참 그리고 비관주의다, 뭐 허무주의다 이렇게 하지만 저는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보니까 약간 염세적 낙관주의다. 그래서 고성제는 뭐 고통, 단순한 고통이 아니고 열반의 세계로 가는 첫걸음이다. 그래서 거기다 성스러운이란 단어를 붙였다라고 보고, 그리고 이 고성제가 이게 현실에 대한 비판 정신은 저는 핵심이라고 그럽니다.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고성제의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어떤 정치 체제의 완전성, 정치 이념의 어떤 그 절대성을 부정한 그런 근간이 되고 이데올로기 함정에 빠지지 않는 그런 역할도 한다. 그래서 염세적 낙관주의란 말을 제가 썼습니다만은, 그렇죠. 뭐, 저는 그런 의미에서 낙관이라고 하는 이름을 썼고, 그 다음에 연기론적 세계관은 뭐 여러분들이 다 이제 아시는 내용이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부다 인멸 1500년이 지난 후 연기론의 생동감이 아주 사라졌다. 그래서 지금도 연기론은 12연기론에서 그냥 끝이다라고 하는, 그 여기 에드먼드 콘즈가 아주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생동적으로 발전해온 그 연기법이 1500년 후에는 화석화됐다. 근데 어디 제가 현웅 스님이 쓴 그 그래서 보니까 그 연기론이 내 생동감에 대해서 사라진 그런 거죠. 그 안타까움을 위한 그런 것도 제가 본 기억이 납니다. 근데 지금 현대의 이러한 그는 그 다시 그 복합 체계 이론에서 부활 재생되고 있다 이릅니다. 그래서 저는 복합 체계 이론을 가지고 불교 그다음에 아나키즘 뭐 이런 걸 다 연결시켜 가지고 많이 그 제 나름대로 나의 그 지적인 어떤 그 뭐 토대로 그 불교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 이 복합 체계 이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 현대 그 세계적인 복합 체계 이론들이 다 불교 친화적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 저 번역대 그 메시나 여사가 그 중국대에서 은퇴하신 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그분도 그렇지만은 이 책의 이론을 가지고 그래서 이 연계로 이 책의 이론의 핵심은 셀프와 자기 조직화의 창발성과 공진화 같이 함께 다양한 요소와 주체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진화의 과정이 가는 과정인데 이게 개인과 사회 변화의 이 변증법을 연기법에서 참 새롭게 모색해야 된다. 그래서 이 연기론적 세계관을 우리가 조금 더 폭넓게 새롭게 적용하는 이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현실적 인식론과 실용주의 뭐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죠. 부다에 가르치면 매우 실용적이고 현실적이고 그게 지금 독화살 우리가 잘 나 경에 나오는 독화살 비유라든가 지금 여기를 강조하는 그런 경의 내용들이 많고 부다의 대기 설법이라는 것도 환자에 따라 처방이 다르고 대상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아마 이런 부다의 교육 방법론은 현장 체험학습의 성격이 강하고 주입식이 아닌 토론 수업의 성격이 그게 경전 보면 계속 묻고 대답하고 묻고 대답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모든 사람에게 차별의 정법했다. 당시 그 브라만 계통의 관행과 이거는 뭐 지금 시선에 보면 당연하지 않느냐 이런데 그 당시 문화적인 여러 가지 이렇게 보니까 이거 굉장한 거더라고요. 그렇게 개방된 설법, 뭐 계층을 따지지 않고 남녀를 따지지 않고 다 같이 함께 해탈의 열반의 길로 같이 가자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그 인도 종교 현실에서는 굉장히 혁명적이라고 막 그런 그 평들을 뭐 저 이렇게 그 책들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더군요. 그 다음에 중도와 개방성, 뭐 중도는 불교의 핵심, 중도도 다양하게 팔정도로 대변되는 실천 수행으로서의 중도도 있고, 그다음에 연기론으로 대변되는 철학 체계로서의 중도, 그래서 이 중도도 참 다양하게. 현대사회와 연결시켜가지고서 우리가 생각할 주제가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도 다 하시는 건데 근데 이러한 중도위치에서 불교의 개방성이 나오고 나온다. 그래서 이 진리를 가리려는 서구의 논리학적 사회와 이 상치되는 그래서 상호 의존적 속성 속에서 어둠에서 밝음을 보고 그 밝음 속에서 어둠을 보는 이게 좀 약간 좀 말을 너무 못 부려서 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은 이거 어떻게 보면 어떤 순수한 상대성에서 진정한 절대성이 나온다. 그래서 저는 이 중도와 개방성 이런 것을 이거는 불교가 이 잠자리 눈을 가지고 있다. 이 잠자리가 보면 완전히 다초점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다초점으로 보면서도 하나의 통일되는 이런 걸 잠자리 눈으로 표현을 해봤는데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데올로기의 그 두 번째는 지향 가치가 뭐냐? 부다의 이제 지향 가치, 그 불교가 제시하는 지향 가치는 대자유인 지향이다. 이 불교 책의 그 제목에
이 자유인 대자유인 이런 그 제목이 있는 책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우리가 그 사상적인 의미의 자유라는 것도 포함되지만은 뭐 해탈이라고는 이런 걸 대자유인의 지향으로 저는 열반보다는 해탈이라고 하는 것이 정치 철학적으로는 좀 적합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보는데 제이콥스는 부타를 해방자 또는 반항자라고 그 부디즘 릴리즘의 어날리스가 아주 오래전에 번역돼 나와 있더라고요. 그 민족사에서 했는데 아주 뭐참 내가 의미 있게 본 책인데 그래서 이 부다 속박과 혼란의 지옥을 벗어나는 대자유인의 길을 제시했다라고 이제 지향같이 대자유인으로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행복한 삶의 실천 그 쌍가리경의 아니 좀 누가 당신은 붙다 보고 당신은 혼자서 그렇게 행복하게 그렇게 하느냐고 이제 뭔가 그 상가라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붙다가 나는 만인을 위한 행복의 길을 가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야기했대. 이 행복이라고 하는 이게 뭐냐라고 하는 1985년도에 그 펭귄 출판사에 나온 심리학 사전에서 그 행복이란 단어가 없어요. 왜그 심리학 사전에서 행복이란 단어를 뺐느냐 뭐 이제 이랬는데 그냥 아무 대답도 안 하고 뺐습니다. 그만큼 이제 행복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서 하도 다양한 논쟁이 있으니까 그 심리학 사전에서 그 행복이라고 하는 그 항목을 뺐는데 제가 뭐 이렇게 저렇게 뭐 행복이라고 하는 뭐 논문도 써보고 뭐 이렇게 해봤더니 뭐 열학자들 거 이렇게 종합해봤더니 행복은 크게 이세 가지 형태의 행복이 있지 않나 이렇게 정리가 되더군요. 하나는 생존적 행복, 이 먹고 살고 하여튼 이런 생존적 욕구의 만족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관계적 행복 우리가 서로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부모, 자식, 동료 친구 막 이런 다 여러 가지 어떤 그 관계적 공동체 구성원간의 관계의 만족도.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실존적 행복. 왜 존재하느냐, 뭐냐, 뭐 이랬는데. 근데 많은 그럴듯한 고급 종교들이 실존적 행복에 대해 비등을 많이 둬요. 나는 근데 부다의 행복은 생존적 행복과 관계적 행복, 실존적 행복 이런 걸 굉장히 조화롭게 성취되기를 바랬다. 그 부다의 여러 가지 그 경전에 나온 걸 보면 생존적 행복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강조했어요. 이 관계적 행복은 승가 구성원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관계적 행복, 엄청 관계력. 그 다음에 실존적 행복. 그래서 나는 많은 사람들이 불교의 행복을 너무 실존적 행복에다 비중을 두는, 좀 그러지 않았나라고 하는데, 이 불교의 행복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행복한 삶의 실천. 그 다음에 자비 공동체 구현 이거는 여러분도 다 아시는
그죠. 부다의 생애는 깨달음의 기간은 짧았어요. 예, 대개 큰 여, 그 제일 긴 여장은 여정은 대자 대비의 길이죠. 그런데 이생뿐만 아니라 그 약간 신화화된 그 본생경에서도 보면은 계속 자비행을 해가지고 깨달음, 자비행을 해가지고 깨달음을 얻었는데,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깨달음이 뭐 형님이고 자비는 동생 같은 상구리 하와 중생 이런 그 문화가 좀 많이 있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 느낌인데, 깨달음과 자비의 관계는 수평적이고 상호 보완적이다, 관계다. 깨달음에서 자비 나오고 자비에서 깨달음이 나온다. 그 확실한 것은 자비 없는 깨달음은 없다. 그리고 자비 없는 수행도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번 또 해양을 한 번 내가 배운 윤리학, 사회사상 이런 거 가지고 한번 해양을 한번 한다면 자비의 실천 윤리 뭐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한번 했으면은 이 참 불교로부터 얻은 그런 뭐 은혜라 그럴까 이런 걸 조금 받는 계기도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좀 끄적끄적 하고 있습니다. 그 자비 윤리에 대해서. 그리고 이 불교 요즘 이제 종교가 점점 쇠퇴하고 뭐 이제 이러고 있는데 뭐 어디 세계적인 다 현상이죠. 근데 이 불교의 사회적 기능과 정법 활동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자비가 제일 중심이 돼야 된다. 그것이 제일 효과적인 정법 포교 활동에 축이 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요즘에는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구체 지구촌 공생에 대한 여러 가지 제가 자료를 쭉 보니까 이 자비 불교에 대한 그런 큰 관심 많이들 보여요. 그래서 전 뭐 자비 불교 앞날에 희망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종 정치, 이게 이제 참 좀 익숙하지 않은 용어인데, 저는 이 중도와 정의 이걸 이제 결합해 가지고서 중종 정치다 이렇게 이제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사용한 데는 그 에릭니우와 니카나우라고 하는 아주 크지도 않은데 그 참책인 내용이 좋아요. The Garden of Democracy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민주제총.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 중정 정치라고 하는 용어를 써야 되겠다라고. 그래서 이 책 보면은 기계형 지성과 정원형 지성으로 나누어 가지고 이제 정치 현상을 분석하는데, 이 정원형 지성이 이제 복합 체계 이론으로 이제 접근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게 딱 연기적 사유와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이상적인 정치는 연기적 사유의 바탕을 둔 정치로 구현돼야 된다. 뭐 이제 이런 연기적 사유라고 말은 민주주의 정원의 저자들은 안 썼지만은 딱 보니까 이 정원형 지성이라는 게 바로 연기적 사유. 그래서 제가 과감히 중정 정치라고 하는 그 단어를 한번 썼고, 여기서 연기적 시민의식, 연기적 시민의식. 그래서 아름다운 민주주의 정원을 가꿀 수 있는 우리가 정원사가 되자.
그 연기적 우리 저 박병기 교수님이 연기적 독전주의라고 하는 그 용어를 책에서 쓰신 것 같아요. 그 저도 그 내용을 한번 인용을 했는데, 근데 이제 이 정의라고 하는 게 뭐냐? 이 정의론이 뭐 오만 정의론이 다 있죠. 제가 그 정치 요거 할 때 디딤돌에 저 시간 관계상 뺐는데 정의 책에서는 정의론에 대해서 많이 다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마르타 센의 이 정의론, 아마르타 센이 인도의 경제학자인데 그걸 받은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분인데 이 양반이 부다를 엄청 존경을 해요. 자기가 10대 후반에 아버지가 준 그 산스크리트로 된 부다의 그 아주 간단한 문헌을 보고 부다가 누구보다도 그 현대식 계몽주의자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2500년 전에 그런 이런 계몽주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그 부다의 사상에 영에 이제 빠지면서 그러면서 이 브라파의 지금까지의 정의론은 선험적 정의론이다. 선험적으로 해가지고서 공식을 만들어가지고서 그냥 제시하는 그래서 일종의 정의의 독재다. 뭔지 뭐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정의론은 선험적으로 주어진 공식이 아니라 타자와 함께 진지하게 고뇌하고 협력하면서 나오는 이거 보니까 이 연기론적 정의론이에요. 이 부다의 그 아마르타 센의 정의론은 이 부다의 그 사상을 그대로 정의론에다가 연결을 시킨. 그 다음에 생명 생태 사회 구현 뭐 이거는 뭐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연기론 그 자체가 바로 생태 환경 윤리고 지금 현대의 뭐 환경 윤리학자들이 그 부다의 그 연기론과 비교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아마 참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그건 뭐 제가 자세하게 여러분 다 아시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실천 방법과 전략 전술이 뭐냐라고 하는 거. 그 아까 제이콥슨도 제가 잠깐 소개를 했습니다만은 불교는 이론의 종교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서양 철학과 종교는 관념 체제에 속박되고. 이성적 질서의 품에 안기는 걸 도구로 보는데 불교는 그거보다도 실천이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강을 건너면 뗏목을 버리고 독화살의 비유니 이런 것들은 불교를 자꾸 이론적으로 서양에서 불교를 많이 이론적으로 접근하려고 그러는데 불교의 핵심이 실천성이고 이 실천성이 개방성을 갖다 준다. 어떻게 실천하느냐, 이건 연기적 조건에 따라서 다 다르니까. 그래서 여기서 부다 다르마의 끊임없는 재해석이 되고, 그래서 이제 방대한, 그런 이제, 그 문헌이 생기죠. 이거는 기독교 문화에서는 도저히 이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그 다음에 이제 실천의 이제 구체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다 아는 이제, 팔 정도가 이제 나오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 저 개인 윤리적 차원, 사회 윤리적 차원, 사회 운동적 차원 이렇게 셋으로 나눠가지고 봤습니다. 우리는 이 박병규 교수님이 이제 사회 윤리적 차원에서 이 불교의 어떤 발달이니, 그 저 과제니,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한 분 같고, 우리 이대훈 교수님이 이제 그 다 이런 사회 구조와 제도, 그다음에 그 관습의 변화 계획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제 이 사회정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런데서 이제 개인윤리적 차원도 이제 중요하죠. 그런데 개인윤리적 차원의 이제 한계를 극복을 하면서 사회윤리적 차원도 강조하는데, 여기도 지금 제가 여기서 좀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만은, 오늘날에는 너무 사회윤리적 차원을 강조를 함으로 해서 개인들의 도덕성이 마비됐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비판도 나오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갑자기 이름이 동국대학교에 지금 은퇴하셨나? 그분 같이 이렇게 번역한 책에도 너무 사회윤리적인 차원의 치중함으로서 개인윤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근원성을 점점 망각돼 갔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아쉬움도 표하는데, 이런 하여튼 우리가 이런 그 다음에 이제 사회운동적인 차원, 아마 정평불이니 여러분들께서 하시고 뭐 이러는 것들도 이게 다 어떤 사회운동적 차원하고도 이제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서 여기도 참 논쟁거리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민운동과 민중운동의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이냐, 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건데, 뭐 이제 시간은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대정치 이념을 어떻게 불교적으로 성찰하느냐라고 해서, 그 성찰 내용은 제가 이렇게 줄여나봤습니다. 10개 정치 이념을 해서 자유주의, 민주주의, 자본주의, 사회주의 뭐 이렇게 해서 아나키즘까지. 그래서 자유주의는 대자유는 민주주의, 부다의 공화사상과 칠불세법이냐. 뭐 여하튼 이 현대 한의 10개의 정치 사상을 불교적인 어떤 그 중도와 연결을 틀에서, 그리고 그동안에 가지고 있는 많은 경전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내용을 아주 다 분석이 가능해요. 뭐 여러분 다 이렇게 보시면 다 금방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국 불교의 정치 철학적 과제. 이제 맞아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게 아닌가. 그래서 민주적 정의 공동체고요. 그래서 좀 뭐 민주적 정의 공동체 위원회 여러 가지 그동안에 한국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사례, 그 좌절 이런 것도 쭉 보고, 그 이념적 화전과 통일 미래상의 좌표 제시란, 이거 뭐 이대훈 교수님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뭐 여러 가지로 뭐 연구하시고, 그 다음에 불평등 문제, 자비 공동체 문제, 이게 이제 한국 불교의 저는 막 큰 세 가지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해가지고서, 근데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는 내용이다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오늘 한 50분 나 뭐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이게 뭐 강의가 아니고 제가 이렇게 그 한 거를 이렇게 정리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생각해 보자라고 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 교수님 마이크 안 켜졌습니다. 예,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강의는 무슨 아, 좋은 강의인데다가 더구나 시간까지 선생님 너무 땡겨 주신 것 같아요. 한 시간까지 가능하시니까 조금 더 8시 10분까지 하셔도 되는데 7시 10분에 시작했으니까 너무 압박감을 갖고 또 이렇게 사람들을 너무 배려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정확히 7시 8시가 딱 됐네요. 이렇게 8시 10분까지 10분간 뭐차 한잔 하시고요. 7시 10분부터 질의 토론 시간 갖겠습니다. 자, 10분간 쉬십시오. 지금부터 질의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뭐 요약을 안 해도 될것 같아요. 어쨌든 뭐 제가 덧붙이면 그 선생님께서 쓰신 책이 이겁니다. 부다의 정치 철학 탐구. 이것을 오늘 이제 불교의 정치 철학 탐구라는 제목으로 이제 강연을 하셨는데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의 그 불교 정치학 이론을 이렇게 정리한 건 최초의 책입니다. 그동안 불교 정치학의 범주에 들어가는 책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좀 일천했고 다 이게 번역서였어요. 근데 다음 강의는 이게 굉장히 하나의 쌍을 이룬다고 보는데 다음 강의는 이제 박병기 선생님이 불교 정치를 말하다 매튜 류의 책을 이제 요약해서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교 정치학에 있어서는 또 매튜 류가 이제 거의 뭐 최고의 그 학자라고 이제 할 만한 건데 그건 이제는 서양 이론을 이제 번역하신 걸 중심으로 박병기 선생이 2강을 하실 거니까 여러분이 또 다음 강의도 빠지지 말고 오시고요. 그럴 때 한국에는 이렇게 뭐 외국의 번역서나 소개됐고 하더라도 뭐 신라시대 어떤 뭐 이렇게 불교 정치가 호국불교에 관한 것들이었지 정치학 이론을 이렇게 총괄적으로 하나로 정리한 책은 이 책이 처음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불교 정치학 분야 자체가 서양까지 통틀어도 저서들이 상당히 연구가 미진하지만은 그중에서도 이렇게 한국에 더 불교 정치학이라는 것이 미진했습니다. 우리가 그 반대로 이제 미국 정치학이 우리나라는 압도하다 보니까 미국 정치학 이론들이 거의 대부분의 저술들이고 그것들만 정치학인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불교와 정치학을 서로가 이렇게 결합을 시키고 또그 결합이 그냥 허술한 게 아니라 긴밀히 상당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요약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오늘 해주셨으니까 여러분들이 활발하게 불교와 정치를 연결하는 거에 여러분들이 평소에 있었던 고민을 얘기하셔도 좋으시고 오늘 강의에서 더 이해를 바라거나 아니면 보충 설명을 바라거나 아니면 더 나가서 뭐 개그창 떼고 그냥 비판을 하셔도 좋습니다. 활발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발표는 여러분이 마이크 지금 박지원 소장이 말씀하신 대로 평생 꺼시고 손을 드시고 제가 지명을 해드리면 그때 이제 마이크를 켜고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질문을 하시죠? 자, 활발하게 질문하세요. 자, 이덕권 이덕권 선생님. 선생님. 네, 저기 방 교수님 설명 아주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그 설명 중에 의아스러운 게 있어서요. 좀 부탁 좀 드려보려고 그래요. 그 연기론에 관련됐고 연기법 그것을 이제 부처 임멸 1500년 후부터 생동감이 사라졌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뭐 코즈라든가 현웅 스님 이제 그분들의 이제 예를 들으셨죠. 그리고 진화의 대상이다 이렇게 잡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연기법이라고 하는 것이 진화의 대상이 될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혹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네. 연기법이라고 붙여야 될지, 그냥 연기라고 하는 말로 사용해야 될지, 이건 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이제 불교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제 어떤 입장인지는, 법을 붙이는 것에 대해서 불교에서는 그게 또뭐 고정화시키는 그런 의미로 약간 거부 반응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이제 이런데 이 12연기 자체가 제가 이제 이렇게 이런저런 책 보니까 최초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주 소박한 연기론에서 이것이 있고 저것이 있고 뭐 이제 우리가 초기 경전에서 나왔던 그런 것들이 쭉 흘러가지고서 연기법이 연기적 조건에 의해 가지고 다양하게 전개해 왔다 이렇게 저는 그냥 연구한 사람들의 내용을 보니까 그랬어요. 제가 이 불교를 연구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보니까 연기법이 연기적 조건에 의해서 굉장히 진화되어 왔다. 뭐 진화라고 하는 용어가 뭐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그 변화되어 왔다. 그런데 그러한 변화가 1500년 경에서 끝났다. 거기서 더 이상 진행이 안 됐다라고 하는. 에드워드 콘주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그걸 하고 안타까움을 표시하면서 이 연기법을 현대에서 어떻게 재생시키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아주 간절히 이야기를 하고 있고 현웅 스님도 그런 말씀을 제가 본지 책이 본 지가 한 꽤 오래 됐는데 그 유시인이 서너 번 이렇게 봤는데 현웅 스님도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근데 저는 아까도 복합 체계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한 연기를 다시 생동감을 주고 재생되고 있다. 라고 저는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연기도 연기적 조건에 의해서 변하고 진화되는데 이게 1500년 전에서 그냥 멈춰버렸단 말이야. 이거는 그 연기법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이야기할 네. 수 있지요. 예. 네. 그래서 그거를 방 선생님하고 이덕근 선생께 제 중간에서 사회자로서 말씀드리면. 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서양학자들의 연기법이나 연기론을 응용한 것을 보면은 제가 갖는 아쉬움은 뭐냐면 저도 뭐 연기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은 두 가지가 저는 좀 의심스러운 지점들이 있는데 이제 초기 연기론에서부터 화엄 연기론까지 연기론이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걸쳐서 발전해 왔는데 대개 이제 서양학자들은 초기 연기론, 대개 또 경전들이 영어로 먼저 번역된 것들이 초기 경전들 니까야 중심이다 보니까 초기 연기론만 보고 그것을 이제 뭐 복잡계 이론에다도 적용하고 또 뭐 카오스 이론에도 적용하고 이러는 거 아닌가. 그래서 연기론을 가장 미약한 단계가 인터커넥션, 영어로 한다면 인터커넥션 단계인데 인터커넥션은 연기론에서도 아주 저 미약한 그야말로 생기초인데 그것만 알고 그 이상의 연기론이 갖는 의미들은 모르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 다음에 또 그 단계에서 계속 적용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 그런데 네, 그 요즘 그 연기론 현대 연기론 학자들 중에서 화엄 네. 사상을 많이 또 거론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초기 불교의 그 단순한 그런 연기론이 아니라 그 화엄 사상에 제가 뭐 화엄 사상 뭐 한마디로 저도 뭐라고 이야기를 할 그런 능력은 없지만은 그 화엄경을 많이 인용을 하면서 그 연기론의 중요성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초기만 다루지는 않아요. 초기만 아니 근데 보고, 저는 예 화엄경을 인용을 하더라도 이제 상승상하고 이 단계까지 화엄 연기론은 가는 게 아니라 경전을 인용해도 또 다시 초기 불교론 연기론하고 그렇게 발전하지 않은 그런 연기론에 머문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저는 네. 그거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네. 저도 이제 그런 그렇게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지식이 참 약합니다. 그
그래서 그렇게 우리 이대훈 교수님이 지적하신 거 이렇게 보고 한번 제가 그런 의구의 눈으로 한번 이렇게 볼때 다시 한번 그 서양 사람들이 뭐 제대로 연기론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제대로 적용시키고 있나 뭐 이런 것에 좀 관심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예. 네. 자, 다음에 옥보견 원장님 하시겠어요? 네, 오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저는 사단법인 불교아카데미 원장을 맡고 있는 옥보견입니다. 저는 이제 전공이 여성학이다 보니까 오늘 아주 불교학자 그 발제에서 페미니즘이라는 용어가 나와서 너무나도 반가워서. 네, 우리 이제 교수님께서 정치 이념에 대한 불교적 성찰에서 불교는 페미니즘이다 이런 이제 지금 이제 그 단어가 나와가지고 한 가지 여쭙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부처가 페미니스트다라고 얘기를 주장하는 반면에 또 한편에서는 부처는 페미니스트가 아니다. 왜냐하면은 부처의 일생 중에서 가장 영향력을 끼친 세 여성, 그러니까 어머니, 부인, 그리고 양모를 봤을 때 부처가 시달타가 태어나자마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7일 만에 그리고 결혼을 해서 방금 아기를 갓 낳은 자기 부인 그날 아기를 놓고 그 저기 곤히 잠들어 있는 부인을 두고 말 한마디 없이 출가를 해버리고 그리고 또 자신을 그렇게 애타게 키워준 고타미 그 이모에 대해서는 세 번이나 출가를 거부하고 그런 면으로 봤을 때는 정말 반여성적인 그 정말 그 안티페미니스트, 페미니스트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뭐 변명하고 싶네요. 제가 페미니스트다라는 페미니스트다라고 붙인 거는 아주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다 그거는 이제 비교적으로 해서 여러 가지 그당 이 종교 기독교에서부터 여러 가지 여성이 성직 그 신도로서 성직자로서 가지고 있는 위치라든가 이런 거다 비교해서 봤을 때 나는 다른 종교에서 100배는 더 여성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행위를 했다라고 봐서 저는 부탄 페미니스트라 이렇게 이제 썼는데 이제 지금은 저 부탄의 그 페미니스트가 아닌 성향을 수행자로서 떠나는 길을 이야기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수행자는 부인뿐만 아니라 뭐 형제 이르기까지 고통을 줍니다. 근데 이제 엄마는 일찍 이제 돌아가실 때 이제 이거 부인 뭐 이렇게 수행자들은 되게 그래요. 그 이후에 어떤지는 그건 수행자로서 부모한테, 자식한테, 부인한테 다 고통, 세속적으로 다 고통을 주고 떠납니다. 그거는 부다만의 특징이 아니라 그 다른 거의 수행자의 모습들이 다 그러니까 부다의 고뇌를 그 수행자로서의 시절이니까 넓게 이해해 주세요. 어떻게 옥 원장님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다시 아, 질문을 예.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그 부다는 페미니스트다라는 주장에 강력하게 페미니스트다라고 주장하는데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부분은 비록 어머니가 7일 만에 돌아가셨지만 나중에 그 도리선에 올라가셔가지고 어머니를 이제 교화를 시키고 또 부인이 결국에는 부인도 나중에는 이제 그 비구니로 출가를 하시고 또 고타미는 최초의 그 출가 여성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모든 여성에게도 친여성적인 그야말로 페미니스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는 한국 불교의 미래는 여성에게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한국 불교의 제일 똑똑한 그 분들도 비구니 스님들에게 있다라고 저는 많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국 불교의 미래는 그 여성, 그리고 그 출가하신 분들 중에서도 굉장히 여성, 우수한 여성들이 솔직히 남성보다 더 많은 같아요. 한배 알겠습니다. 많은 게 아니라 한 다섯 배 많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오늘 마침 붓다는 페미니스트다라고 하는 로 이렇게 붙인 게그 이창숙 박사 그 책에 이창숙 박사님의 논문을 많이 인용했어요. 그 오늘 우연히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통화를 하면서 그래서 이창숙 교수 저 박사님이 그냥 붓다는 페미니스트다. 그런데 저는 그걸 그대로 따가지고서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썼습니다. 네, 저도 찬성합니다. 붓다는 페미니스트가 맞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빨리 비구 독점 체제가 깨지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종횡위원회 절반도 비구니 스님으로 하는 날이 곧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 분? 없으세요? 아, 선생님, 얼굴을 잠깐만요. 보여주시면서 질문하시죠. 얼굴 네, 저 일단 보여주시죠. 노기남입니다. 네, 노인암 반갑습니다. 아, 선생님 질문하세요. 네. 예, 이게 뭐 질문이 될런지 어떨런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선생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은 불교 사상으로 정치, 현실 정치에 대한 일종의 불교적 관점에 의한 비판이 주라면, 또 하나의 불교로 보는 정치, 불교에 의한 정치. 예를 들것 같으면 티베트의 정치가 불교에 의한 정치라면 그 차이가 무엇인가? 두 개의 차이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본다면 불교 사상과 정치에 대한 또 새로운 시각이 나오지 않을까? 무슨 말씀인지 다시 요약하면, 티베트 불교의 경우에는 불교에 의한 정치를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거든요. 불교 정치 국가, 불교 국가라고 할 때는 그 나라의 정치가 불교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본다면, 이것과 차이나게 불교 사상으로 현실 정치에 대한 비판을 하는 그런 관점과 불교와 정치를 논의할 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방 선생님. 네, 그건 난 근원적으로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티베트적인 그런 불교 하나의 국가와 불교라고 하는 것이 동일 화돼 가지고서 나타나는 그 정치 행위와 불교가 정치 현실을 보면서 어떻게 태클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그 영역은 문제가 다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티베트 불교의 그 긍정적인 면과 그 교리가 아니라 하나의 정치체로서, 정치체제로서, 긍정적인 측면이 뭐고, 부정적인 측면이 뭐고, 이런 거는 제가 판단을 못 하겠어요. 내가 몽골에 조금 좀, 이렇게 좀 머무르면서 좀 다녀본 경험이 있는데, 몽골에서도 불교 좀, 스님이 몽골의 왕으로, 그러면서 다스리고, 그리고 다 결혼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한다. 그건 제가 뭐라고, 그거는 그냥 역사적인 지식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은
그게 있어요. 제가 지금 그냥 겉핥기로 알고 있는 거라면 제가 뭐라고 대답하기가 힘드네요. 저는 제가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불교와 정치체가 분리된 상황에서 불교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데서 초점을 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건 제가 뭐라고 티베트 불교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저 드릴 말씀이 없네요. 그제 지식에 그 벗어나는 영역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뭐 노기나 선생님, 근데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자본주의 아. 맥락이라는 것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신라시대 같은 성도광이 교시를 내려서 이제 모든 생명을 다 죽이지 말라. 가축도 죽이지 말라. 그리고 막 그물도 다 불태워버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네. 교리가 우선하고 거기에 국가 정치 체제를 맞출 수 있는 것은 중세시대에 가능하고, 티벳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예외적이죠. 근데 뭐 미얀마든 뭐 몽골이든 비슷하게 불교를 하거나 지금 뭐 한국처럼 우리가 뭐 불자가 집권했다고 쳤을 때 불교적인 교리를 갖고 정치를 하려고 할때 자본주의라든지 이런 중세시대와 전혀 다른 어떤 사회 구성이나 토대나 이런 거랑 마주치게 되죠. 그런 문제들하고 결부시켜서 생각해야 될 거예요. 단지 티벳 불교나 아니면은 교리에 모든 걸 맞춘 티벳 불교나 아니면은 다른 뭐 아시아의 불교 국가처럼 불교 사상으로 정치를 가미하는 거나 미얀마 불교 같으면은 또 다르죠. 미얀마의 불교 사회주의 같으면. 그런 것들을 이제 중세시대 맥락하고 자본주의 맥락하고 달리 봐야 될 것입니다. 제가 조금 시간을, 그러니까 제 의문에 대한 그 네. 시간을 써도 되겠으면 질문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서 제가 멈출게요. 왜 아, 한 그러냐면, 3분 내로 하셔도 됩니다. 3분 내로. 짧게 이야기를 하면, 네. 그 정치라고 하는 것은 국가만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일 수도 있거든요. 집단일 수도 있고, 우리처럼 무슨 불교 단체일 수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한다면, 불교에 의한 시민단체, 불교에 의한 시민단체의 행위, 모든 것이 하나의 불교의 실현이라고 할까? 원용, 하나의 방법을 찾아내는 이런 문제라기보다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하는 문제 제기와 그런 이론을 끌어다가 현실을 설명하고 비판하는 거는 차이가 있지 않은가. 예를 들것 같으면, 불교 문학이라고 할 때, 불교 사상에 의해 문학의 근본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것하고, 불교 소재 문학을 다루는 것하고는 또 다른 차원이라는, 그런 의미가 조금 담겨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거는 교리에 문학이든 뭐 정치든 맞추는 거와 불교 예. 교리를 비춰서 정치나 문학을 해석하는 거 완전히 다르죠. 그렇죠. 예. 정치이기 때문에 문제 제기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현대 감사합니다. 사회는 자본이 있고 국가가 있고 또 시민사회가 이세 가지가 삼각형의 구도를 이루고 있으니까 그 관계 속에서 또 봐야 될 겁니다. 불교 정치라는 것도. 자, 또 질문 있으신 분. 네, 우예란 선생님. 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저기 서울대 종교문제연구소에 있는 우혜란이고요. 사실은 종교 사회학 그 전공이에요. 그래서 제가 종교학자, 불교학자는 아니지만 한국 불교에 대해서 뭐좀 관심 있고 거기서 글도 쓴 적이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그첫 번째 질문은, 지금 발표의 제목이 불교의 정치 철학인데, 사실 이 정치 철학이라는 것은 굉장히 현대적인 개념인데, 이것을 불교에 덧씌웠을 때의 그런 문제점, 그리고 정치 철학은 선생님께서는 그 이데올로기와 등가적으로 취급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이것을 등가적으로 취급할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불교의 정치 철학을 말씀하시면서 부다의 말씀에 집중하시면서 초기 불교 그쪽에 좀더 집중하고 계신 것 같은데, 우리가 아다시피 불교라는 것이 다양한 문화권에서 역사적으로 굉장히 커다란 다양성을 가지면서 발전하잖아요. 그래서 불교의 정치 철학도 분명히 발전사가 있을 것인데,
너무 이것이 고정화되어 해서 지금 취급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선생님의 불교 정치처럼 굉장히 이상적으로 들려요. 사실 이것이 저를 굉장히 괴롭힙니다. 사실은 불교 고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 정치에 적응할 때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적응할 때 약점이라 할까? 왜냐하면 우리는 불교 교리를 보통 실전적으로 많이 그 이해하면서 가지고 있는 그런 약화된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니면 불교 교리를 잘못 이해할 수 있는 그 여지. 그래서 그것이 정치에 이것이 적용될 때 어떤 문제점을 가질 수 있는가? 불교 교리, 불교 사상 자체가 거기에 대한 문제 의식이랄까? 자기 회의가 좀 없는 것 같아갖고 너무 좀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셨는데 사실 그것이 현실과 너무나 괴리가 있어 보입니다. 제 생각에는.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렇죠. 네, 질문이 많은데 그냥 한꺼번에 다 대답해 주시겠어요? 방 선생님 어떻게 갈라서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네, 요거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네, 그러시죠. 네, 다 종합해서. 예, 이거는 어느 동서양을 막론하고 정치 철학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든 또 유사한 이름을 붙인 간에 다 이상적이에요. 다 이상적이에요. 그래서 그 이상을 가지고서 그 잣대를 가지고서 우리가 현실 정치를 비판을 하는 것이죠. 근데 불교와 정치의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못된 게 엄청 많아요. 일제시대 때 임진왜란 때도 불교 승려가 못된 짓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일제 때에도 불교 승려들이 앞장서왔고 이건 부다의 정치 철학에 계속 굉장히 어긋나는 지금 버마의 불교의 여러 가지 형태 지금 스리랑카의 민족 분쟁의 여러 가지에서 참사 이런 것들도 부다의 정치 이상이라고 하는 그런 현장에서 그래도 공허하지만은 부다의 정치 철학의 깃발은 뭐냐라고 하는 것을 휘둘러야 된다라고 하는 그걸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나는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 내용이 이상적이라고 하면은 나는 그거는 그냥 아주 좋게 저는 받아들입니다. 예. 그 불교 현실이 어떤데 무슨 그런 이상적인 이야기를 하느냐 이렇게 이제 참 그 고뇌를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건데 제 그런 정치 철학은 다 그래 그냥 그래도 깃발을 들자라고 하는 데서 쓴 거기 때문에 현실하고 많이 어긋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을 비판하는 그래도 도구의 역할로서 그래도 부다의 정치 철학 우리가 한번 정립하고 탐색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질문 하나 또 있었습니다. 정치와 이데올로기를 동일화했다. 거기에 대해서도 아니, 정치와 이데올로기 똑같아요. 정치 철학 하면은 거의 이데올로기 문제입니다. 예. 이데올로기를 자꾸 협소하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그래서 이 그 통합된 신념 체계 가치 체계 하면 이게 넓은 의미에서 이데올로기예요. 그 신념의 폴리티컬이 보면 협의의 의미에서의 이데올로기인데 이데올로기가 자꾸 지금 정치적인데 그냥 사유의 논리 아닙니까? 이데하고 로직이 합쳐진 단어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 이데올로그 해서 이데올로기자 그러면은 어떤 신념을 깃발로 내세우고 무슨 행위를 하는 자 이렇게 하는데 그냥 사유체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사유 측에서 정치적 사유체계 그걸 세팅된 잘 인티그레이트 세팅된 거를 그래서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용어에 대해서 우리가 그 학문적으로는 부정적으로 사용하는 용어가 아닙니다. 외란 선생님 뭐 또 보충 질문 있으세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불교의 정치 철학도 고정적인 게 아닐 텐데 부처님의 말씀 그 당시 그것이 선생님 부처님의 말씀인지도 잘 모르겠지만 거기에 너무 고착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정치 철학도 사람이 하는 짓이라 또 불교도 사람이 참여하는 것이라 이것도 분명히 그 발전사가 있고 성쇠가 있을 텐데 그것을 너무
아이디얼 타입화 시키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이 상태로서 설명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네, 제가 아이디얼 타입화 시키려고 노력을 엄청 했어요. 그게 워낙 안 돼 있어가지고 그냥 시장 바닥에 좋은 물건들이 저기 처박혀 저기 붙여있고 네. 막 그리고 어떤 거는 그냥 진흙탕 속에서 막 이렇게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가지고서 제가 참 이게 무리죠. 하여튼 끄집어내가지고 내 나름대로 그렇게 아이디어를 타입화 시켜가지고서 그냥 그 요리를 하나 만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요리에다가 더 앞으로 거기다가 또 어떤 거는 빼고 어떤 거 더 하고 조미료도 넣고 그러면은 더 그 좋은 그 음식을 만드는 그게 되겠죠. 그래도 레시피는 있어야 되잖아요. 네. 우혜라 선생님,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선생님이 한국에서 이 이론서로는 불교 정치학을 처음으로 정리하신 게 선생님 표현대로 여러 자재를 모아서 지금 하나로 이렇게 엮어내신 겁니다. 이걸 뭐 우혜란 선생님식으로 현실 정치와의 괴리를 좀 비판적인 입장에서 분석하는 것들을 종합하는 작업이라든지 또 이것을 좀 발전적으로 이렇게 가는 거라든지 또 정치를 그렇게 안 보고 여러 가지 가치를 권력을 동원해서 실현하는 장이라고 정의할 때 이데올로기와 차이로서의 정치 그거와의 어떤 관계를 모색한다든지 또 거꾸로 이데올로기를 뭐 막스식으로 뭐 권력의 영속화를 위해서 은폐하고 대처한 허위의식의 관념체계를 할 땐 또 정치란 용어랑 달라지게 되죠. 그런 것들의 문제들 이런 거는 후학들이 할 일이라고 봅니다. 선생님이 지금 커다란 디딤돌을 놓으셨다고 봐요. 거기에 의의를 두고 디딤돌 우리가 논의를 하면 되겠어요. 진짜 디딤돌 아니에요. 그냥 네. 이렇게 보니까 어지러워서 내가 어지러워서 내가 좀 어지럽지 않게 하려고 내가 그냥 그 한번 거였네. 이게 좀 뭐가 이렇게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는 거지 뭐 디딤돌이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건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하게 그 이야기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저는 그 아까 이데올로기 세 가지 구조로 그게 틀 만들기가 좀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현실 진단 지향 같이 실천 방안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냥 제일 쉬운 방법이었어요. 다양하게 이제 이런 거는 앞으로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이제 하여튼 어지러워서 이렇게 정리해 봅니다. 예. 예, 네, 이덕건 선생님. 네, 지금 질문 이렇게 하시는 것도 이렇게 들어보면서 저도 지금 더 어지러워지거든요. 네. 뭐냐 그러면은 그 종교라고 하는 거와 불교. 그러니까 종교가 우리가 세칭 말하는 종교와 불교의 그 색깔을 네? 그거랑 좀 약간 또 조금 이제 차이가 좀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이제 그 불교는 이제 아까 그 방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론보다는 실천 쪽이다. 상당히 이제 그거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수행을 하면서 그 어떤 지혜의 그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윈야나라든가 그 다음에 반야로 올라가고 반야 상태에서 다음에 뭐 안야라든가 뭐 이렇게 해서 지혜의 단계가 올라간단 말이죠. 그 올라가는 단계에서 보이는 것, 그 판단하는 것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예. 예, 그 연기법을 보는 것도 달라질 것이고 여러 가지가 달라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일반적으로 그냥 그 어떤 뭐 불교 경전이라든가 이런 책을 보고 수행 없이 어떤 그 책자에 의해서 그 어떤 그 그냥 그 얻은 그 지식 가지고 이렇게 그냥 그 맞춰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아 그 참 굉장히 그 혼란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뭐가 맞는지도 잘 모를 정도로 좀 혼란이 좀 많이 생겨요. 뭐 질문을 어떻게 드려야 할지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종교 문제를 생각하면은 혼란은 저는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거기 그게 혼란이 없으면은 오히려 더 문제라고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 이 불교만 해도 이 불교 흔히 이제 뭐 종교학자들이 뭐 이야기하는 표층 종교, 심층 종교 뭐 이렇게 이제 뭐 대충 그렇게 갈라놓고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 말로는 굉장히 심층적인 불교 이론을 하면서 제 생활은 굉장히 표층적인 불교입니다. 전 가서 관음 주력 엄청 하고 누가 보면은 뭐 좀 저 기복으로 믿는다라고 할 정도로 그 뭐 네가 뭐 기독교 믿는 거나 네가 불교 믿는 거나 똑같지 않아? 그럼 아이 그럴지도 모르지. 예, 그러면서 나는 그 관음 주력도 하고 요즘은 조금 개발이 돼 가지고 관세음보살님 저 관세음보살님처럼 좀 만들어 주세요. 이런 기도도 그전에는 그냥 아이 좀 해 주세요 그러다가 저도 좀 그렇게 되게 해 주세요. 좀 좀 노력할게요라고 하는 그런 것도 그 전에 종교 생활은 그냥 표층 종교에 이바구는 심층적인 이야기라고 그런 그 속에서 저도 막 많은 갈등을 하고 이 갈등이 오히려 나를 그래도 조금 성숙시켜주는 그런 좀 자극이 된다 그래서 저는 뭐 혼동 갈등 이거는 뭐죠 뭐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살려고 혼란 갈등도 고성제라고 그러면 또 고성제겠네요. 그 성스러운 고통으로 치고 내가 좀 헛소리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헛소리라기보다 아까 강의에서도 잘 표현하신 것 같아요. 진속, 불이, 진제와 속제가 넘나든 수밖에 없죠. 정치로 가면 속제일 수밖에 없고 종교로 가면 진제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건 아까 선생님이 잘 말씀하셨다고 보고요. 자, 박병기 선생님 질문하시죠. 예, 저도 말씀 잘 들었고 또 지금 말씀 주고받는 과정에서 한 말씀 좀 그 드리고 싶기도 하고 질문 삼아 드리고 싶은 말씀이 사실 우리가 그 이런 학문적인 담론이나 아니면 이런 논의의 장에서 이제 익숙해져 있는 것이 이른바 그 소크라테스적 정의 개념 정의를 먼저 하고 시작해야 된다. 이런 학문 경향이나 이런 것들 상당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정치, 불교 이런 얘기를 하려면 먼저 그 개념 정의를 분명히 하고 시작해야 된다. 이게 뭐 플라톤의 대화편부터 강조했던 소크라테스적 학문 방법이죠. 그게 가져다준 큰 혜택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것은 궁극적으로는 달성할 수 없는 목표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뭐 종교를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 정치를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 불교를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해볼 수는 있지만 궁극적인 합의에는 도달할 수 없는 것들이고 이제 그런 점에서는 일정 부분 그런 시도를 하더라도 그럴 수 없는 영역에 대한 일정한 여지를 남겨두고 시작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전제를 하면서 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오랜 시간 동안 종교와 이데올기 사이의 유사성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마 이덕권 선생님도 바로 그 지점에서 조금 의문점이 생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종교와 이데올기가 정말 유사하지만 그 종교의 범주 안에 불교가 잘 포함되지 않는 것 같은 포함되기도 하고 포함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기도 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런 의문들이 생길 수 있는데 이제 그런 점을 말씀드리면 종교와 이데올기가 유사하다. 그런데 그때의 종교가 종교 안에 불교는 어떤 관계를 어떻게 맺을 수 있을 것인가 선생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네. 다른 분들도 얼굴이나 보고 인사라도 나누시죠. 지금 잠시 막간을 이용해서. 네, 이제 비디오를 켜시고. 아, 예, 들어오신 것 같습니다. 강 선생님 들어오셨네. 여기 비디오 시작을.
네, 정성우 선생님 반갑습니다. 소리가 되나요? 어, 네, 됩니다. 네, 소리는 들립니다. 네, 네, 선생님 예, 말씀해 주시죠 이제. 아, 아, 예, 예. 네, 네, 네. 그런데 우리 박 교수님 질문을 다시 간단하게 요약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잘 안 들려가지고. 선생님이 종교와 이데올로기의 유사성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그 종교의 그 범위 안에 불교가 그렇게 딱 안 들어가는 것 듯한 느낌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예. 종교라는 게 주로 서구 종교를 전제로 한 개념이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선생님이 좀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한번 좀 더 덧붙여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예, 그 저 이 종교와 이데올로기는 제가 일란성 쌍둥이다. 아주 그 유사하다라고 이제 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결국 불교는 거기서 벗어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불교는 그래서 종교가 가지고 있는 문제, 일반 종교가 가지고 있는 문제, 이데올로기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점들을 불교가 해결할 수 있다라고 저는 그 보는 입장이에요. 그 내가 오늘 저 불교 신문에서 보니까 그래서 저도 지금 책을 신청을 해놨는데 켄 윌버의 통합 불교라고 하는 그 내용이 나와서 제가 그 신간 그 안내에 들어가가지고서 한번 다시 한번 봤는데 이러한 종래의 기독교적 저희 서구적인 종교의 패러다임에는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 이 불교가 이 앞으로의 미래의 그 종교가 될 것이다.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그걸 이제 통합 불교라고 하는 말로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그 우리 이동 교수님이 이제 그 원용이니 뭐니 이제 이런 그 연구하신 것들을 또 내가 연상이 되던데 그 견일부의 사문율이니 뭐니 뭐 다중지능이론이니 뭐 이런 거 다 결부시켜 가지고서 종교면서 미래적 영성을 제시할 수 있는 그 역할은 불교한테 기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 저는 하여튼 이 종교와 이데올로기는 굉장히 유사한데 거기서 벗어나서 그거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은 불교라고 봅니다. 그리고 불교의 그 뭐 중도 사상이나 연기 사상이나 불교인들은 그 말을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서 어떻게 보면 막 그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그걸 저도 이제 느낌을 받는데 저는 이 중도 연기라고 하는 게 이게 어마어마한 사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게 어마어마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도저히 기독교 그 문화에서 접근할 수 없는 이건 어마어마한 사상이라고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뭐 표층 불교적 믿음이 강해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네. 나는 내 이런저런 공부를 하면서도 이 중도 영기니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많은 생각을 하면 할수록 내가 이걸 조금 젊었을 때도 더 좀 체득이 돼가지고서 나의 그 삶의 양식에서부터 학문의 길에도 이게 많이 그 체화됐으면 하는 그런 그 아쉬움도 이제 가지고 있는데 좀 모르겠어요. 제가 뭐 하여튼 이 지구별에 태어나가지고 이런 그 부다의 지혜를 접한 것에 대해서 큰 그 행운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너무 불교 도구마특적인 뭐 이야기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 저 개인으로는 그렇습니다. 예. 아, 지금 56분인데요. 한 분 더 질문을 받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괜히 이따가 후회하고 자만 오시지 말고 질문하시죠. 어? 저한테 질문할 거 없어요. 그걸 다 아이고. 내가 질문하면은 내가 이제 질문 받으면 아주 그 뻔해요. 나는 그 아까도 말했지만 아이고 반생보살 고맙습니다. 내가 참 그래도 예, 부다의 지혜를 만나서 고맙습니다. 이런 바탕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뭐 학술적인 거에 뭐 나올 그런 거 저한테 대답 얻을 거 없을 것 같아요. 너무 겸양하게 말씀하시네요. 뭐 질문 어쨌든 있으시면 네. 받겠습니다. 네. 네. 이 교수님 질문 한번 할까요? 네 하시죠. 네네. 네, 네. 얼굴 보니까 이 교수님 얼굴 보니까 좋으시네. 네. 아니, 얼굴 방 교수님 비디오 안 켜지나요, 서광태 선생님? 아 비디오는 안 켜려합니다. 네 말씀하세요. 예. 강의 지저분하군요. 정말 좋은 강의 잘 들었습니다. 아유, 그 말씀 다 하십니다. 예. 예. 그 지금 마지막에 하신 말씀처럼 참 중도와 연기가 어마어마하다는 걸 저도 조금 이제 그 알아가면서 너무 감격스러운 말씀을 들었는데 저는 그 질문이라기보다는 예. 지금 우리 한정된 소위 그 자본주의적인 그런 논리 속에서의 이 한계된 이 우리 지구라는 이 덩어리 생각했을 때 이제 거꾸로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그 생각을 바꾸어서 우리가 정말 열반이라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쉽게 생각합니다. 그냥 고통에서 벗어나는 거 정치라는 것도 별 거겠나 고통에서 벗어나야 되는 건데 그 단초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지구 온난화 문제 이것도 우리 과학으로서 해결할 수 있고 이 생각을 버릴 수 있는 그 생각을 우리 부처님의 중도와 연기 속에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도 우리가 생각을 바꾸어서 우리가 이제 망하지 않고 같이 더불어 살아갈 때에 그 의미에서 부처님의 중도와 연기가 너무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 점에 계속해서 우리 방 교수님이 좀 한 말씀 참 좋은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도 아닌 질문을 한번 던져봤습니다. 아유, 저 지금 아이 제가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아 저도. 그 아주 우리 처사님 말씀에 아주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제가 뭐 더 이상 말씀드릴 게 없네요. 이렇게 예, 같이 그냥 도반으로 같이 그냥 이렇게 하는 거지. 제가 뭐 특별히 말씀드릴 거는 없습니다. 아까 선생님께서 강의 시간에 그 상가라 경을 인용을 하시면서 중생을 위한 행복을 이제 만인을 위한 행복을 해석하셨는데 아마 그게 서광태 선생님 말씀하신 거를 미리 답변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마무리 하시죠. 뭐, 그래서, 방영준 선생님을 모시고, 강연을 들었습니다. 방영준 선생님께서 그 부다의 정치 철학 탐구라는, 이제, 한국에서는 뭐, 정치론을 선생님 표현대로 이거저거 자제들이 널려져 있는 것을 하나로 엮어서, 이제, 한국 정치학의 첫 디딤돌이 될 책을 내셨고, 그것을 아주 잘 요약해서 한 시간 만에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너무 뭐 겸양하게 말씀해 주셨지만 저도 여기에 대해서 불교편의 서평을 썼지만은 뭐 최초이지만은 그렇다 보니까 넓게 또 아울러서 체계적으로 정리하셨지만은 나머지 어떤 미진한 부분들 깊이 이런 면들이 없지 않아 모자란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우리 후학들이 아까 우리 질의에서 나온 정치와 이데올로기 동일화 문제나 정치란 현실과 어떤 진재와의 관계나 그 다음에 종교와 정치 특히 서양의 종교는 내세를 지향하고
또 초월적 실제 또 이런 것들을 초월적 절대자를 갖다 인정하는데 불교는 그렇지 않고 과학적인데 그런 거에 어떤 차이에서 나오는 어떤 불교 정치학만이 갖는 기독교 정치학과 다른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여기 있는 분들이나 우리 후학들이 정리를 하면서 또 그 불교 정치학이 단순히 어떤 논리나 어떤 이론 차원만이 아니라 실제 우리가 기후위기부터 불평등의 극대화 이르기까지 굉장히 많은 모순과 위기 인류가 멸망할지도 모르는 위기를 맞아서 불교 정치학이 진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만인의 행복. 저는 예전에 그 좌파들의 구호가 모두를 위한 빵이었어요. 근데 그 만인 모두를 이제 생명까지 합쳐서 우리 약자들, 뭐 여성과 어떤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약자들과 더불어서 이제 죽어가는 생명들까지 포함한 그들의 모두의 행복을 위한 정치학으로 발전시키기를 그런 불교 정치학이 진짜 우리나라에서 싹을 틔우기를 바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긴 시간 동안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